거지 친구와 도깨비. 옛날 어느 다리 밑에 부모 없는 거지 아이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름이 개똥이고 다른 한 명은 쇠똥이었어요. 둘은 똑같은 거지에다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하는 짓은 많이 달랐지요. 개똥이는 참 부지런한데 쇠똥이는 게으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개똥이는 아침 일찍부터 개똥 굴러다니듯 온갖 데를 다니면서 동냥을 해왔는데 쇠똥이는 꼭 쇠똥처럼 철퍼덕 엎어져서 저녁 때까지 쿨쿨 잠만 잤지 뭐예요. 날이 어스름해질 무렵 개똥이가 돌아왔어요. 쇠똥아, 그만 자고 일어나. 밥 먹자. 쇠똥이는 그제야 부스스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개똥이가 얻어온 밥을 함께 먹었지요. 밥을 먹고 나니까 개똥이는 무척 졸렸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졸릴 수밖에요. 그래서 개똥이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난 쇠똥이는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온종일 잠만 잤으니 말똥말똥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라도 동냥을 다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쇠똥이는 그 밤중에 동냥을 나섰어요. 개똥이는 개똥이대로 한참 잠을 잤답니다. 하지만 방도 아닌 곳에서 잠을 자다 보니 몹시 추웠지요. 깨어나 보니 깜깜한 한밤중인데 쇠똥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우, 추워. 그런데 쇠똥이는 어디 갔지? 개똥이는 쇠똥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쇠똥이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빈 집이 하나 보였어요. 에이, 쇠똥이도 안 보이는데 저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더 자야겠다. 개똥이는 빈 집에 들어가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소란스러워졌어요. 개똥이가 내다봤더니 아, 글쎄.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지 뭐예요. 이크! 여기가 도깨비 집이로구나. 개똥이는 얼른 다락으로 올라가 숨었어요. 곧 도깨비들이 집으로 들어왔지요. 도깨비들은 빙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똥이가 유심히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답니다. 사람이란 것들은 참 미련하기도 하지. 어째서? 산 너머 김부자네 말이야. 그집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집 장독대 밑에 사는 지렁이 때문이거든. 며칠 전에 그 딸이 장독대 밑에다 오줌을 누웠는데, 그때 지렁이 독이 올라서 큰 병이 난 거야. 그러니 장독대 밑에 땅을 파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병이 싹 나을 것을 그것도 모르고 의원을 부른다, 굿을 한다, 수선을 떨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맞아. 저 남쪽 징계맹계들의 농부들도 미련하기는 마찬가지야. 지금 징계맹계들의 가뭄이 들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들 한가운데 있는 느티나무가 물줄기를 막고 있어서 그런 거지. 느티나무만 뽑아내면 시원한 물이 펑펑 나올 것을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며 비 오기만 바라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나도 한마디 하자.
무슨 얘긴데? 저 다리 밑에 쇠똥이라는 거지 있잖아.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은 훌륭하게 될 아이인데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누가 데려다 깨끗이 씻기고 잘 입혀서 글공부를 시키면 장원급제할 아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모두들 게으른 거지라고 구박만 하니 미련하고 말고. 개똥이는 도깨비들의 이야기가 너무 신기해서 잘 기억해 두었어요. 그리고 새벽 딸기 울기만 기다렸지요. 이윽고 새벽 딸기 울자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길로 개똥이는 김부자네 집을 찾아갔지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문 좀 열어다오! 개똥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김부자가 나와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침부터 웬 거지냐? 우리 집에 근심이 있어서 동냥을 못 주니 어서 썩 물러가거라. 동냥하러 온 게 아니라 근심을 풀러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따님 병을 고쳐드릴 테니 저를 사위 삼으시겠어요? 정말이냐? 좋다. 하지만 내 딸의 병을 못 고치면 곤장 백대를 칠 테다. 김부자는 개똥이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기로 했어요. 개똥이는 곧바로 장독대 밑으로 가보았지요. 그랬더니 정말로 찌린내가 났어요. 과연 도깨비들 말이 맞긴 맞나 보구나. 개똥이는 삽으로 땅을 푹푹 판 다음 도깨비 말대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지요. 그러자 땅 속에서는 굵기가 어른 허벅지만한 지렁이가 기어나와서 몸부림을 치다가 지직지직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집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그렇게 해서 개똥이는 김부잣집 사위가 되었답니다. 혼이 난 다음 날 개똥이는 징계맹계 들을 찾아갔어요. 정말 농부들이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있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풀어드리러 왔습니다. 개똥이의 말에 농부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참나, 하늘도 못 푸는 걱정을 당신이 어떻게 풀겠소? 아무튼 모를 낼 수 있게 해드릴 테니 이 들에서 나는 곡식의 반의 반을 제게 주십시오. 농부들은 좋다고 했지요. 개똥이는 느티나무 밑을 푹푹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동아줄로 나무 밑둥을 단단히 묶어서 농부들에게 잡아당기라고 했지요. 하나, 둘, 셋, 영차!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느티나무가 뿌리채 뽑히더니 그 자리에서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였어요. 순식간에 논마다 물이 그득그득 찼지요. 우와! 물이다! 물! 농부들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그해 가을 징계맹계 들에서는 가을의 풍년이 들었어요. 개똥이는 곡식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지요. 거지아이 개똥이는 이제 예쁜 색시와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었지요. 그건 바로 쇠똥이를 찾는 일이었어요. 쇠똥이를 어떻게 찾는다? 개똥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옳지! 거지잔치를 벌이면 쇠똥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개똥이는 곧 거지들 잔치를 벌였어요.
넓은 마당에 음식을 떡벌어지게 차려놓고 온 나라 안의 거지들을 불러 모았지요. 거지 잔치라니 이게 웬 떡이냐? 모처럼 배 터지게 먹어봅세. 거지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기다리는 쇠똥이는 보이지 않았지요. 날이 저물고 음식이 다 떨어지도록 말이에요. 개똥이는 실망해서 중얼거렸어요. 쇠똥이는 영영 만나지 못하나 보다. 그때였어요. 지저분한 거지 하나가 연신 하품을 하면서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지요.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네. 개똥이가 바라보니 틀림없는 쇠똥이였어요. 게을러서 잔치에도 늦게 나타난 거였지요. 쇠똥아, 나 괴똥이야, 개똥이! 개똥이는 너무도 반가워서 쇠똥이를 얼싸 안았어요. 개똥이는 도깨비 말대로 쇠똥이를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혀서 글공부를 시켰지요. 과연 쇠똥이는 영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한 해, 두 해 공부를 열심히 하던 쇠똥이는 떡하니 장원급제를 했지 뭐예요. 벼슬살이도 어찌나 잘했는지 금방 영의정이 되었답니다. 그 뒤 개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 쇠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벼슬아치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도깨비 덕분에 말이에요. 고마워요, 나무도령. 어느 마을에 나이 지긋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함께 산 지 오래되었건만 자식이 없었지요.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서인가 봐요. 신령님께 빌어보면 어떨까요? 남편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럽시다. 우리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가 신령스럽다고 하지 않소. 우리 그 나무에 간절하게 빌어봅시다. 부부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직 아무도 떠가지 않은 맑은 샘물을 길어다 당산나무 아래에 놓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꼭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정성을 들였어요. 그런 정성 덕분인지 부인이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부부는 기도드린 대로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부부는 매우 기뻐하며 당산나무에 기도드려 낳은 아이라서 나무도령이라고 불렀지요. 늦게 낳은 자식이라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조심조심 길렀어요. 나무도령은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무럭무럭 자랐지요. 나무도령의 부모는 나무도령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저 마을 어귀 당산나무에 빌어 낳았단다. 그러니 당산나무 앞을 지날 때마다 꼭 머리 숙여 인사를 해야 한다. 나무도령은 부모님 말씀대로 당산나무 앞을 지날 때면 꼭 인사를 하고 우람한 나무를 올려다 보곤 했어요. 그러면 하늘을 찌를 듯이 크고 푸르른 당산나무처럼 뿌듯한 기운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듯 했지요. 나무도령은 활기차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나무도령이 열 서너 살 남짓 되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났어요. 이듬해 어머니마저 어린 나무도령을 남겨둔 채
아버지를 따라가 버렸지요. 이제 세상에는 나무두령 혼자 남았어요. 나무두령은 너무나 슬퍼서 멍하니 마루 끝에 앉아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만 바라보았어요. 우람한 당산나무의 가지 끝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줄기는 마치 부모를 잃은 나무도령의 눈물처럼 끝없이 퍼부었어요. 처음에는 마당 귀퉁이에 빗물이 고여 흐르기 시작했어요. 나무도령은 작은 도랑을 이루며 흘러내리는 빗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더니 이윽고 물동이로 물을 퍼다 붓는 것처럼 쏟아졌어요. 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마루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어요. 물은 곧 마을의 길을 가득 채우고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되는 듯 집집마다 밀려들고 있었어요. 놀란 나무도령은 얼른 지붕 위로 올라갔지요. 지붕 위에서 바라보는 마을은 온통 물바다였어요. 곡식들이 자라고 있던 논과 밭은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밭인지 알 수 없게 되었지요. 옹기종기 모여있던 집들도 지붕만 남기고 거의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물은 점점 불어났어요. 마침내 지붕 위까지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아, 어떡하지? 물이 조금만 더 불어나면 나도 물에 빠져버릴 텐데. 나무도령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물은 이제 키가 큰 나무들만 빼놓고는 거의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큰 물살이 밀려왔어요. 세상을 다 삼켜버릴 것처럼 우르릉 대며 밀려왔어요. 큰일이네. 저 물살에 휩쓸리면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나무도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물살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물살 위로 뭔가가 솟아올랐다 가라앉았다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게 뭐지? 나무도령은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나무도령이 늘 고개 숙여 인사했던 당산나무였어요. 당산나무도 큰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뽑혀 떠내려가는 중이었지요.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이대로 있다가 물에 빠져버리느니 차라리 저 나무를 타고 떠내려가는 게 낫겠어. 저 당산나무가 나를 지켜줄 거야. 나무도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당산나무가 가까이 오자 얼른 뛰어내려 가지에 매달렸어요. 당산나무는 그런 나무도령이 반가운지 물살의 가지를 마구 흔들어댔어요. 나무도령은 당산나무에 올라타고 끝없이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사방을 바라보아도 온통 물뿐이었어요. 그저 산꼭대기만 섬처럼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지요. 그러나 나무도령은 조금도 무섭지 않았어요. 나무도령아,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곧 비가 그칠 거야. 그러면 물도 다시 줄어들 테니까. 당산나무가 나무도령에게 그런 말을 들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늘 당산나무를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았던 것이지요. 당산나무는 거대한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둥실둥실 떠내려갔어요. 그러나 당산나무의 이파리에 둘러싸인 나무도령은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끄덕끄덕 졸기까지 했지요. 그렇게 얼마 동안 떠내려갔을까요? 갑자기 꿀꿀거리는 소리에 나무도령은 정신이 버뜩 들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꿀꿀꿀꿀! 소리 나는 곳을 살펴보니 멧돼지 한 마리가 물살에 떠내려오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무도령은 얼른 멧돼지의 발을 잡아주었어요. 멧돼지는 당산나무에 올라타고는 비로소 살았다며 푸푸 콧김을 내뿜더니 나무도령에게 고맙다며
여러 번 고개를 꾸벅거렸어요. 또 얼마를 떠내려가자 이번에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물소리에 묻혀 들릴 듯 말 듯 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은 소리나는 곳을 향해 두리번거렸지요. 소리는 당산나무 잎새 밑에서 들려왔어요. 그곳에 개미 수백 마리가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아, 너희들도 물에 빠졌구나. 잠깐 기다려. 나무도령은 얼른 손을 내밀어 개미들을 건져냈지요. 개미들은 당산나무의 줄기와 가지에 내려서야 비로소 살았다는 듯 움찔움찔하며 몸에 묻은 물을 털어냈어요. 다시 얼마를 떠내려가자 이번에는 꽥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죽겠네.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날다지쳐 물에 빠진 황새였어요. 나무도령은 얼른 손을 내밀어 황새의 발을 잡아주었어요. 황새는 당산나무 줄기에 앉아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물기를 털어냈어요. 당산나무는 나무도령과 멧돼지, 개미, 황새를 싣고 동실동실 떠내려갔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가 나무도령의 귓가를 스쳤어요. 날다지친 모기가 당산나무의 잎을 겨우겨우 붙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무도령은 손을 내밀어 모기를 구해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이 우리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어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늘에 대고 비바람을 세 번 부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련님을 꼭 도와드릴게요. 정신을 차린 멧돼지와 개미, 황새, 모기가 나무도령에게 인사를 했어요. 나무도령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붉혀졌어요. 다시 얼마를 떠내려가자 이번에는 한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나무도령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그 소년이 너무도 불쌍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소년은 허우적거리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무도령은 손을 내밀어 그 소년을 건져주었어요. 나무에 오른 소년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나뭇잎을 마구 떼어내며 머리를 닦고는 곁에 있던 황새를 휙 밀쳤어요. 그 바람에 황새가 물에 풍덩 빠져버렸지요. 나무도령은 얼른 황새를 건져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소년은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어요. 사람도 살기 힘든데 짐승은 뭐하러 태우고 간다? 그런 소년이 무서운지 황새와 개미와 멧돼지와 모기는 소년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았어요. 당산나무를 탄 두 소년과 멧돼지, 개미, 황새, 모기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물살에 떠내려갔어요. 가는 곳마다 세상은 온통 물바다였어요. 아득하게 높아 보이던 산들도 모두 물속에 잠겨버렸지요. 깜빡 잠이 들었던가 봅니다. 쿵 하고 당산나무가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모두들 깜짝 놀라 눈을 떴지요. 사방을 휘휘 둘러보니 당산나무는 어느 산기슭에 멈춰 서 있었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잠에서 깬 나무도령이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소년은 벌써 당산나무에서 내려 땅을 발로 탁탁 차보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 갈 길로 갈게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함께 아득한 물바다를 건너온 멧돼지와 황새, 개미, 모기들이 나무도령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나무도령과 소년도 당산나무 곁을 떠나 산을 넘어갔어요. 나무도령은 당산나무가 생각나 걸음을 옮기다 말고 자주 뒤를 돌아보았지요. 하지만 소년은 이미 물바다를 건너온 일은 다 잊었다는 듯 씩씩하게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산길을 몇 굽이 돌자 작은 언덕 위에
초가집이 한 채 보였어요. 날도 저물고 배도 고파 두 소녀는 그 집에서 묵기로 했어요.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한참 만에 대문이 열리고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누구요? 두 소녀는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두 소년의 딱한 사정을 들은 아주머니는 비어있던 건너방을 치우고 그곳에 묵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지요. 딸은 마음씨도 곱고 생김새도 아리따웠어요. 그래서 두 소년은 마음속으로 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도 두 소년 중에서 한 명을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 사위감으로 좋을까 곰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몸이 약하고 기운도 없어 보이는 나무도령보다는 튼튼하고 일도 잘할 것 같은 소년이 아주머니는 더 마음에 들었지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딸은 생각이 바르고 착해 보이는 나무도령이 더 좋았어요. 나무도령이 내기에서 이겨주면 좋겠는데. 아가씨는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아주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떤 방법을 쓰면 내 딸을 저 튼튼한 소년에게 시집 보낼 수 있을까?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아주머니가 좋은 꾀를 생각해냈는지 무릎을 탁 치며 두 소년을 불렀어요. 너희 둘 중 한 명을 내 딸과 결혼시키려고 한다. 이제부터 내가 내는 네 가지 숙제를 먼저 해내는 사람을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 두 소녀는 아주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첫 번째 과제다. 우리 집은 제대로 된 밭 한 뗵이 없어 살기가 힘들단다. 저 건너 산기슭에 묵정밭 두 뗵이가 있는데 누가 먼저 그곳을 가라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드는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나무도령은 맥이 탁 풀렸어요. 나무도령은 힘도 약하고 몸집도 작은데 물에서 구해준 그 소녀는 벌써 어른만한 덩치에 힘도 셌거든요. 소녀는 겨루기는 이미 끝났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야. 나무도령은 기운을 차리고 밭으로 갔어요. 밭은 온통 풀과 나무로 뒤덮여 있었지요. 나무도령은 온 힘을 다해 풀을 뽑고 나무를 베어냈어요. 곡괭이로 나무뿌리를 걷어내기도 했지요.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나무도령은 쉬지 않고 밭을 일구었어요. 그런데 이웃한 밭을 일구는 소녀는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나무뿌리도 뽑아내고 괭이로 흙을 푹푹 파내고 있었어요. 나무도령이 나무뿌리 하나를 걷어내느라 안간 힘을 쓰는 사이 그 소녀는 벌써 나무뿌리를 절반이나 걷어냈어요. 한나절 일을 했지만 나무도령은 겨우 귀퉁이 한 군데를 밭으로 만들었지요. 그러나 소녀는 벌써 반도 넘게 밭을 일구었어요. 지친 나무도령은 잠시 쉬느라 나무 그늘에 앉아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쉬는 숨소리가 너무 거세서 마치 휘파람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부르셨나요, 꼴꼴? 멧돼지는 나무도령에게 가까이 다가와 코를 들이대며 말했어요. 나무도령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로 당산나무를 타고 올 때 구해주었던 그 멧돼지였어요. 그제야 나무도령은 자기가 구해준 동물들이 한 마리 생각났어요. 아, 어려울 때 휘파람을 세 번 불라고 했지? 나무도령은 멧돼지에게 자기 처지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놓을 테니까요. 멧돼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얼른 밭으로 달려들어가 두툼한 입으로 밭을 갈아엎기 시작했어요. 멧돼지는 원래 땅파 뒤집기를 잘하는 짐승이거든요.
멧돼지는 순식간에 밭을 갈아엎어 보송보송한 흙밭을 만들었어요. 물론 나무도령도 곁에서 흙을 고르고 뿌리를 걷어냈지요. 저녁 무렵 나무도령은 콧노래를 부르며 괭이를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옆밭의 소녀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왔어요. 결국 첫 번째 겨루기에서는 나무도령이 이기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는 다시 두 번째 과제를 냈어요. 어제 갈아엎은 밭에 좁쌀을 심고 오너라. 아주머니는 두 소년에게 좁쌀을 한 주머니씩 주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 소년은 의기양양해서 제 밭으로 갔어요. 나무도령도 제가 읽은 밭으로 달려갔지요. 그러나 역시 나무도령은 소년의 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소년은 얼른 밭고랑을 파고 좁쌀을 심기 시작했거든요. 나무도령은 괭이로 밭고랑을 파는데도 힘이 부쳤어요. 하지만 나무도령은 열심히 좁쌀을 심었어요. 몇 이랑을 좁쌀을 심고 나자 힘이 빠졌어요. 지친 나무도령은 나무 그늘에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 한숨 끝에 휘파람이 묻어나왔지요.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황새가 날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나무도령은 소리나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다 깜짝 놀랐어요. 아, 너는 그때 그 황새구나. 당산나무를 타고 물바다를 건너올 때 구해준 황새였어요. 나무도령에게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황새가 날개짓을 하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좁쌀을 다 심어드릴게요. 잠시 후 황새는 다른 황새들을 여러 마리 데리고 오더니 순식간에 긴 부리로 좁쌀 심을 구덩이를 파고 좁쌀을 물어다 심었어요. 황새들이 좁쌀을 다 심을 때까지 이웃 밭의 소녀는 절반도 끝내지 못했지요. 화가 난 소녀는 나무도령의 밭으로 건너오더니 밭이랑을 마구 짓밟았어요. 그러자 황새들은 소년에게 달려들어 부리로 쪼아댔어요. 결국 두 번째 겨루기도 나무도령이 이겼어요.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가 세 번째 과제를 냈어요. 세 번째 과제는 어제 심은 좁쌀을 다시 이 주머니에 담아오는 거란다. 그 밭에는 좁쌀 말고 감자를 심어야겠어. 나무도령과 소년은 다시 밭으로 달려갔지요. 두 사람은 열심히 좁쌀을 찾아 주머니에 담았지만 흙 속에 묻힌 좁쌀을 찾는 것이 어디 쉽겠어요? 나무도령도 소년도 그저 흙밭을 뒤적거릴 뿐 좁쌀을 찾아내지는 못했지요. 아, 휘파람을 세 번 불면 도와준다고 했지? 나무도령은 길게 휘파람을 세 번 불었어요. 그러자 나무도령의 발 밑에서 무엇인가가 꼼지락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가만히 내려다보니 개미들이 잔뜩 있었어요. 좁쌀 찾는 것 때문에 그러시지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찾아드릴게요. 개미들은 당산나무를 타고 물을 건너올 때 나무도령이 구해준 은혜를 갚겠다며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입에 좁쌀을 하나씩 물고 나타났어요. 나무도령은 세 번째 겨루기에서도 이겼어요. 벌써 세 번이나 겨루기에 이겼으니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되든 신랑감은 나무도령이지요. 하지만 소녀는 아주머니에게 떼를 썼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 이기는 사람을 따님과 결혼시켜야 해요. 나무도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좋겠지. 그렇게 말한 아주머니는 다음 날 다시 문제를 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과제다. 지금까지는 모두 나무도령이 이겼지만 이 마지막 과제에 이기는 사람이 정말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다. 지금 방 안에서 내 딸이 신랑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애가 어느 쪽 방에 있는지
알아서 찾아 들어가거라. 제대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을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 아주머니는 왼쪽 방과 오른쪽 방을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어요. 참 어려운 문제지요. 무슨 재주로 딸이 있는 방을 알아맞출 수 있겠어요? 나무도령과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저 방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나무도령의 귓가에 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도령은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모기였어요. 나무도령님, 걱정 마시고 절 따라오세요. 모기가 왼쪽 방을 향해 날개짓을 하며 날아갔어요. 나무도령은 얼른 왼쪽 방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그때 소년이 발을 내밀어 나무도령의 발을 걸었어요. 그 바람에 나무도령은 마당에 풀썩 넘어졌지요. 나무도령의 코에서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손바닥도 벗겨져 피멍이 들었어요. 흐흐, 내가 모를 줄 알고 지금까지 여러 동물들 덕분에 겨루기에서 이긴 거 내 다 알지. 이번에는 어림없어. 소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모기가 날아간 왼쪽 방을 향해 달려갔어요. 소년이 막 왼쪽 방으로 들어설 때 갑자기 모기가 오른쪽 방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나 모기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지 못한 소녀는 그냥 왼쪽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무도령은 얼른 오른쪽 방으로 다가가서 방문을 휙 열었지요. 방 안에는 곱게 옷을 차려입은 아가씨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어요. 결국 아주머니는 겨루기에서 모두 이긴 나무도령에게 딸을 시집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했을 거요. 첫날 밤 나무도령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신부는 조용히 웃고만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아가씨는 왼쪽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소년이 나무도령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자기가 있는 왼쪽 방으로 다가오자 얼른 뒷문으로 나와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모기가 왼쪽 방으로 날아간 것은 맨 처음에 신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뒤로 나무도령은 아들 딸을 낳고 잘 살았어요. 겨루기에서 진 소녀는 그 집을 떠나 멀리 다른 마을로 가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나무도령은 당산나무와 헤어졌던 산기슭으로 가보았어요. 이미 물은 다 빠지고 그곳은 산 허리깨가 되어 있었어요. 당산나무는 그곳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 있었어요. 그 뒤부터 1년에 한두 번씩 나무도령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당산나무를 찾아갔어요. 갈 때마다 나무도령네 가족의 마음에는 싱싱하고 커다란 당산나무가 자리 잡게 되었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당산나무를 떠올리며 나무도령네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북두 칠성. 옛날 옛날 서쪽 지방에 강남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강남국 임금님에게는 칠성 도령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등에 일곱 개의 점이 있어서 이름이 칠성이었지요. 칠성 도령은 어찌나 늠름한지 보는 사람마다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강남국 바다 건너에는 해동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해동국에는 머리도 총명하고 얼굴도 곱디고 온 매화 아가씨가 살았어요. 강남국 임금님은 매화 아가씨 소문을 듣고 해동국에 신하를 보냈어요. 칠성 도령과 매화 아가씨를 짝지어 주려는 마음에서였지요. 해동국 임금님은 매화 아가씨를 불렀답니다. 매화야,
나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너를 친딸처럼 여기며 길렀느니라. 그동안 너와 어울리는 짝을 찾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이 나라에는 마땅한 젊은이가 없더구나. 때마침 강남국에 훌륭한 총각이 있다고 하니 그리로 시집을 가면 어떻겠느냐. 매화 아가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소곳이 말했어요. 제가 이만큼 자란 것도 임금님의 보살핌 덕분인데 더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전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사옵니다. 드디어 칠성도령과 매화 아가씨의 혼인날이 밝았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서니 어느 보석보다도 어느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가 마음에 들었어요. 칠성도령과 매화 아가씨는 두 나라 백성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어요. 칠성님은 높은 벼슬에 오르고 부부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해 매화 부인은 백일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유명하다는 산과 바다를 다니며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답니다. 백일째 되던 날 깜빡 잠이 든 매화 부인은 꿈을 꾸었어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긴 수염을 날리며 매화 부인 앞에 나타났지요. 정성이 갸륵해 내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거라. 잠에서 깨어난 매화 부인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몸을 조심하며 아기를 기다렸지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자 입덧을 하더니 점점 배가 불러왔어요. 배가 어찌나 심하게 불러오는지 아기를 낳을 때쯤에는 누워서 지내야만 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칠성님은 연신 허허 웃었어요. 허허, 배가 이렇게 큰 걸 보니 부인이 아무래도 장군감을 낳으려나보. 열 달을 꽉 채우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였답니다. 마님, 축하드려요. 아드님이십니다. 하녀들의 인사를 받자마자 매화 부인이 다시 비명을 지르며 힘을 주었어요. 네! 또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요. 쌍둥이인가 싶었는데 부인이 또 힘을 주자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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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 부인은 자그마치 사내 아이 일곱을 낳았답니다. 일곱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에 칠성님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니, 짐승도 아닌 사람이 어찌 아기를 일곱이나 낳는단 말이냐. 이것은 불길한 징조다. 앞으로 큰 불행이 닥칠 게야. 칠성님은 매화 부인도 아기도 보러 오지 않았답니다. 슬픔에 잠긴 매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물 한 모금, 밥 한 술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러길 몇 날 며칠, 끝내 매화 부인은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것 봐라. 저 아기들은 불행을 몰고 오는 게 틀림없어. 칠성님은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산 너머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에 집을 마련했어요. 그 집에서 유모에게 일곱 아기를 키우게 했지요. 매화 부인을 잃은 칠성님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그렇게 바라던 아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으니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칠성님은 이웃마을에 사는 용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답니다. 용의 부인은 원래 옥황상제를 모시던 신하였답니다. 질투심이 많고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하늘에서 쫓겨나 인간 세상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 못된 마음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도 고쳐지질 않았어요. 잘난 체 하길 좋아하고 툭하면 사람들을 깔보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용의 부인을 멀리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칠성님은 외롭게 사는 용의 부인이 안쓰럽게 느껴졌답니다. 부인, 나도 아내를 잃고 외롭게 살고 있다오. 우리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칠성님은 일곱아이는 까맣게 잊은 채 용의 부인을 새 아내로 맞이했어요. 한편 일곱 쌍둥이는 비록 유모의 손에서 컸지만 서로 아끼며 밝고 명랑하게 자랐답니다. 하루는 일곱 쌍둥이가 밖에서 놀다가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의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어째 저렇게 내버려 두는지 몰라. 여태 몰랐어? 불행을 가져오는 아이들이라고 아버지가 버렸대요, 글쎄.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유모에게 쪼르르 달려갔어요. 유모,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셔?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는 게 정말이야? 유모는 차마 사실대로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도련님들, 아버님은 저 산 너머에 살고 계신 칠성님이세요. 부모님 도움 없이 꿋꿋하게 자라라고 따로 키우시는 거랍니다. 더 크시면 데리러 오실 테니 어서 튼튼하게 자라세요. 유모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럴듯하게 둘러댔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기다릴 수가 없었답니다. 새벽녘 유모가 잠을 자는 틈을 타서 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섰어요. 첫 번째 고개를 넘는데 일곱 아이들 앞에 커다란 곰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재빨리 가까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답니다. 궁! 궁! 곰은 머리로 힘껏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나무가 흔들흔들. 아이들은 나무를 꽉 움켜잡았지만 점점 힘이 빠져왔지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곰에게 달려들었어요. 잔뜩 뿔을 세우고 곰과 맞섰지만 힘으로는 어림없었지요. 그 틈에 아이들은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와 다른박질 쳤어요. 헐레벌떡 두 번째 고개를 넘는데 모두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지요. 풀썩! 그만 셋째가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아,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목이 탈 것 같아. 바로 그때 아까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났어요. 뿔은 거의 다 부러졌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지요. 사슴은 비틀비틀 셋째에게 다가가 볼을 부드럽게 비비고는 입안에 빨간 열매를 하나 넣어주었어요. 신기하게도 빨간 열매를 먹은 셋째는 금세 기운을 차렸답니다. 사슴은 아이들에게 따라오라는 듯 고갯짓을 하고는 안간힘을 다해 산길을 걸어갔어요. 아이들이 사슴을 따라가 보니 맑고 시원한 계곡이 나타났지요. 지치고 목이 탔던 아이들은 첨벙첨벙 계곡물에 뛰어들었어요. 꿀꺽꿀꺽 물도 마시고 물장구를 치며 시원하게
몸도 씻었답니다. 사슴은 아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지요. 두 고개, 세 고개를 넘어 아이들은 힘겹게 칠성님 집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이 왔어요! 아버지! 깜짝 놀란 칠성님과 용의 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아니, 너희들은 일곱 쌍둥이가 아니냐? 칠성님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버린 자식들이 어느새 훌쩍 커서 아버지라 불러주니 반갑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칠성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다시 찾은 아이들의 재롱에 푹 빠져 용의 부인을 멀리하게 되었지요. 질투심이 많은 용의 부인이 그냥 있을 리 없었답니다. 아이들이 너무 미워 날마다 쫓아낼 궁리만 했어요. 어느 날 용의 부인은 칠성님 앞에서 일부러 픽 쓰러졌어요. 그날부터 자리를 펴고 누워 끙끙 앓는 신용을 했지요. 허허, 이를 어쩌나. 이거 아무래도 큰 병이 났나 보. 저 건너 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제 병을 고쳐줄지 몰라요. 칠성님은 두 번째 부인도 잃겠구나 싶어 당장 그 점쟁이를 불렀어요. 점쟁이는 한참 동안 용의 부인을 살피는 척 하더니 부인의 병은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일곱 아이의 간을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하고 말했지요. 용의 부인이 점쟁이에게 미리 돈을 주고 시킨 일이랍니다. 일곱 아이의 간이라니 그 무슨 끔찍한 말이냐. 칠성님은 펄쩍 뛰며 점쟁이를 내쫓아버렸어요. 용의 부인은 다시 나쁜 꾀를 짜냈답니다. 칠성님이 잠시 집을 비운 날 용의 부인은 사냥꾼을 불러 슬며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일곱 쌍둥이를 산으로 데려가 없애버리고 그 간을 가져오너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게 큰 상을 내리겠다.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너와 내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겁에 질린 사냥꾼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까르르 웃으며 장난치고 노는 아이들을 보니 차마 죽일 수가 없었지요. 사냥꾼이 망설이고 있는데 덤불 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왔어요. 사슴은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대신 제 간을 드릴 테니 가져가십시오. 하고는 뾰족한 나뭇가지에 달려들어 목숨을 끊었답니다. 놀란 사냥꾼이 사슴의 배를 갈라보았어요. 신기하게도 간이 일곱 조각 나있지 뭐예요. 사슴은 어느새 매화 부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일곱 아이는 뛰어와 매화 부인을 부둥켜 안았어요. 어머니, 저희들의 어머니 맞으시죠? 저희들을 구하려고 목숨까지 바친 사슴이 어머니셨군요. 아이들과 사냥꾼은 매화 부인을 햇볕이 잘 드는 언덕에 묻어주고 산을 내려왔어요. 사냥꾼은 일곱 조각의 간을 용의 부인에게 가져다 주었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척하고는 아이들과 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용의 부인은 간을 장롱 밑에 숨겨두고 피를 묻혀 입술에 붉게 발랐어요. 얼마 있자 칠성님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용의 부인은 달려나가 칠성님에게 자신의 붉은 입술을 보여주었어요. 이것 보세요. 웬 사냥꾼이 소문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들의 간을 주고 갔어요. 그걸 먹었더니 금세 힘이 나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칠성님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몸은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 순간 사냥꾼이 장롱 밑에 숨겨두었던 간을 꺼내들고 뛰어나왔어요. 그리고는 칠성님에게 용의 부인의 끔찍한 짓을 낱낱이 일러바쳤지요. 이 못된 것! 너는 사람이 아니라 요물이구나! 칠성님은 몸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답니다. 겁이 난 용의 부인은 대문을 박차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우르릉 쾅쾅!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더니 벼락이 번쩍 용의 부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벼락을 맞은 용의 부인은 순식간에 두더지로 변했답니다. 두더지는 바둥바둥 흙을 파고는 어두운 땅속 깊이 숨어버렸지요. 그 뒤 일곱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라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어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지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늘 제 일처럼 도와주었답니다. 죽어서도 아이들 걱정에 사슴이 되어 목숨을 내놓았던 어머니. 일곱 쌍둥이는 그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고루 베풀어 주었어요. 긴 세월이 흘러 일곱 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옥황상제는 일곱 쌍둥이의 영혼을 기특하게 여겨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였지요. 이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가 바로 북두칠성이랍니다. 보쌈당에서 장가간 호라비. 어려운 부탁이 있어 왔소. 이웃집 과부가 방실방실 웃으며 호라비 집으로 들어섰어요. 아침밥을 먹고 부엌으로 빈 밥상을 들고 가던 호라비는 밥상을 든 채 과부를 바라보았지요. 평소에는 예산일로 말을 걸어도 싸늘하게 건너다 보던 여자가 오늘은 별일이었지요. 무슨 일이요? 친정에 대사가 있어 며칠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을 좀 봐주십시오. 집을 봐달라고요? 끼니 앉힐 것은 없어도 도둑 맞을 것은 있더라고 변변찮은 살림이지만 집을 비우자니 마음이 안 놓입니다. 잘 보아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다녀오시오. 고맙습니다. 변변찮은 살림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지요.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은이 서말이라고 하듯이 이 여자는 과부가 되고 나서도 논밭을 계속 늘려 동네에서 첫째 둘째를 다투는 부자였답니다. 모처럼 부탁이니 잘 봐줘야지. 호라비는 당장 몽둥이부터 큼직하게 깎아 둘러매고 밤마다 그 집을 몇 바퀴씩 돌았지요. 며칠 그러다가 이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둑 맞을 물건은 안방에 있을 것이니 그냥 안방에서 자면 될 것 같았지요. 호라비는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차근하게 자리에 누웠어요. 밤이 깊어 까무룩 잠이 드는가 하던 참이었어요. 누가 마루로 올라서는 것 같았지요. 달밤이라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한둘이 아니었지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호라비는 이불을 훌렁 뒤집어 쓰고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잘못하다가는 저 녀석들 몽둥이에 으깨지고 말 것 같았거든요. 호라비는 도둑질을 해가든 집을 땜에가든 자기 목숨부터 살고 보자고 이불 속에서 몸뚱이를 달팽이처럼 웅크리고 있었어요. 녀석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장롱부터 뒤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뭐라 한참을 속삭이더니 엉뚱하게 호라비 몸뚱이를 이불로 둘둘 말아서
무슨 자루 속에 집어넣었지요. 그렇지만 호라비는 몸뚱이가 고드름처럼 꽁꽁 얼어붙어 몸을 제대로 놀릴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답니다. 도둑놈들이 자루를 둘러매고 방을 나갔어요. 바람같이 동네를 빠져나가 어디론가 정신없이 느닷는 것 같았지요. 어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호라비는 그제야 이 녀석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갔어요. 자기가 그 집 과부인 줄 알고 보쌈을 해가는 것이었지요. 보쌈이란 과부를 밤에 몰래 보에 싸서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일이었답니다. 그렇지만 호라비는 지금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낭패한 분풀이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나중에야 삼수갑산을 갈망정 일이 되어가는 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장정들 발걸음이 한껏 조심스러워지는 게 자기 동네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내 대문 여닫는 소리가 나고 방문 여닫는 소리가 났지요. 장정들이 어둠 속에서 자루를 방에다가 조심스럽게 내리더니 자루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방을 나갔어요. 곧바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았지요. 호라비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셔서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오늘 저녁에는 내가 이 방에서 함께 자거라. 예, 오라버니. 이게 뭡니까? 예, 하고 대답하는 목소리는 뜻밖에도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이게 모두 팔자거니 하고 생각하십시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자가 은근한 말씨로 위로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왔지요. 말씨가 여간 사근사근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라버니는 마음씨도 무던하시고 집안 살림 형편도 웬만합니다. 아주머니께서 내놓고 혼처를 구하신다 해도 이만한 자리는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라버니가 재혼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지금까지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여자는 처녀인 모양이었어요. 호라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지요. 그러자 처녀는 더욱 상냥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도 곁에서 항상 보살펴 드릴 테니 마음 푹 놓으십시오. 처녀는 여러 가지 말로 위로했어요. 호라비는 이제야 앞뒤 사정이 환해지며 제대로 정신이 들었어요. 호랑이한테 열두 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니 여기서 자라면 목숨만 건지는 게 아닐 듯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오라버니란 자가 들어왔어요. 처녀는 이미 나가고 없었지요. 여보시오, 지금 여기가 이승이요 저승이요. 호라비는 이불 속에서 멀거니 오라버니란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상투를 본 처녀 오라비는 벼락을 맞은 얼굴이었지요. 나는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죄 없이 저승사자들한테 끌려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꽃 같은 처녀를 아내로 맞았으니 지옥이 아니라 천당이구려. 얻어들은 풍월로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더니 며칠 동안 남의 집을 좀 봐준 것도 그게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려. 호라비는 껄껄 웃으며 능청이 흐드러지고 처녀의 오라비는 얼굴이 불맞은 바가지 모습이었지요. 허허,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소만은 내가 저지른 일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소. 오라비는 그냥 껄껄 웃고 말았어요. 간밤에 처녀가 말했듯이 사람됨이 웬만한 것 같아 보였지요. 일판이 기왕 이렇게 됐으니 전후 사정은 모두 숨기고 우리 누이하고 제대로 혼사를 치릅시다. 처음부터 남모르게 꾸민 일이었으니 바삐 서두릅시다. 나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호라비는 입이 함지막하게 벌어졌어요. 며칠 사이에 뚝딱 혼사를 치르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지요.
친정에 다녀온 과부는 호라비가 처녀장가 들었다는 말을 듣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아니, 아저씨가 처녀장가를 들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과부가 사내 집으로 들어서며 물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아주머니 집을 봐준 일밖에 없는데 그것도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늘에서 이런 복을 내렸습니다 그려. 사내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죄다 털어놓으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날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팔자를 고칠 것인데 내 운수를 당신이 채갔구려. 내 운수를 채갔으니 내 팔자도 당신이 책임지시오. 과부는 시퍼렇게 달려들었어요. 아니, 나더러 책임지라고요? 그야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허허허, 모두들 건뜻하면 팔자 하기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는 마누라를 둘이나 데리고 살 팔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려. 사내는 거듭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